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예, 지난 5월이죠. 이렇게 잔혹한 시가 과연 동시일 수 있는가. 이른바 잔혹동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시의 한 구절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동시 학원 가기 싫은 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시가 수록된 동시집 솔로 강아지는 당시 큰 논란 끝에 결국 전량 회수돼서 폐기됐었는데요. 지난 6일 문제의 시를 뺀 채 동시집이 재출간됐습니다. 아, 오늘 화제 인터뷰에선 이 시를 지은 만 10살의 소녀 이순영 양을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한창일 때 사실 이 소녀는 뭐 어린아이니까요. 인터뷰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는 좀 차분한 마음이 됐을 테니까요. 소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작가는 어떤 생각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순영 양 불러보죠. 아, 순영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방송은 첫 출연인데 안 떨려요? 많이 떨려요. 동시집 나온 거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이 시집을 손에 딱 받아본 소감이 어땠어요?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학원 가기 싫은 날은 사실 빠졌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엄마한테 빼기 싫다고 말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은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냥 빼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네. 처음에 이 동시 학원 가기 싫은 날은 언제 쓴 거예요?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네. 어떤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날 너무 학원이 가기 싫었던 말이 딱 처음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가라고 해가지고 네. 쓰게 됐어요. 아, 진짜로 학원 가기 싫어서 학원 가기 싫다고 쓴 거구나? 네. 아, 진짜로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녀요? 아니요. 한두 개요. 한두 개. 그런데 그렇게 그날은 가기가 싫었어요? 네. 근데 이 시를 본 어른들은 어린이가 세상을 너무 잔인하게 본다. 혹시 집에서 엄마한테 학대당한 거 아니냐.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거 아니냐, 아이가. 이런 댓글이 막 달렸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많이 슬펐어요. 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궁금했어요. 근데 순영이가 정말로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짜로 한 거예요? 시를 쓰면서? 아니요. 그러면 그때는 학원 안 가도 되고 이제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아. 그만큼 하고 났고 그런 표현을 그다지 거칠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한 거네요. 엄마 없으면 나 학원 안 가도 되니까. 네. 어른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제 입장도 조금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영이 입장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저 학생들, 또래 학생들,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의 친구들의 심정이기도 한 거예요? 네. 어떤 심정인가요? 학원에 가고 싶지 않고 집에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데 학원에 안 가면 뭔가가 혼날 것 같고 불안감이 드는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 힘들었을 때는 시가 이제 나오고 나서 막 논란이 되고 힘들었을 때는 시를 그만 써야겠다는 생각까지도 심지어 했습니까? 네. 아주 잠깐 했었어요. 저 생활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고 그랬습니까? 네. 어땠는데요? 뭐 학교도 그래서 잠깐 이틀 정도 안 갔었고. 밥도 안 먹히고? 네. 아, 밥도 안 먹혔어요? 딱 한 번이요. 딱 한 번. 하루 정도 굶었구나. 네. 그동안 썼던 시들 중에서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서대문 형무소라는 시예요. 10살짜리가 네.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싶던데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예, 예. 서대문 형무소 운동장, 부채 모양 운동장, 천장이 없어, 눈 오는 날도 밟아벗고 있겠네. 야, 어떤 생각으로 지은 시예요? 슬픈 마음으로 지은 시예요.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건 알아요? 그런 장소인 줄은? 네. 예, 그거 생각하니까 야, 형무소는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을 했구나. 네. 아, 그래요. 시는 계속 쓸 거죠? 쓸 생각이죠? 네. 어떤 시를 쓰고 싶어요? 좀 특이한 시를 쓰고 싶어요. 특이한 시? 네.
그래, 일부에서는 어른들이, 혹시 그 순영이 어머니가, 엄마가, 네. 예, 대학 입학 같은 걸 노리고선 생각해서 지금 이런 시집을 낸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엄마는 뭐라 그러세요? 엄마는 제가 시집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오빠랑 같이 시집을 냈어요. 그냥 좋아서 쓴 건데, 그런 어른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 보면은 많이 속상해요? 네, 많이 속상해요. 엄마의 어떤 모습 볼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아, 마음이 아픈 적이 없어요. 마음이 아픈 적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순영양. 네. 밝은 어린이고요. 딱 10살 그 어린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니 저러니 토론을 했는데 지금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건 그게 순수한 아이구나. 10살짜리 아이구나. 학원 가기 싫어서 싫다고 한 것뿐이구나.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끝으로 순영양. 네.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읽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명 스타죠? 아, 조금요. 아주 조금. 친구들한테도 방송 나온 김에 한마디 하세요. 친구들아, 나쁜 말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좀 봐줬으면 해. 상처를 조금 받았네 우리 순영이가, 그렇죠? 네. 순영양도 마음에 상처 입은 게 있다면은 다 털고 앞으로도 좋은 시 많이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참 논란이 많았던 시죠. 학원 가기 싫은 날이란 시를 쓴 10살 시인. 이순영 양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질문들도 있겠습니다만 10살 아이에게 상처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아이의 목소리 듣는 것. 저작자의 생각은 어떤지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봤습니다. 화제 인터뷰였습니다.